케네스 배 선교사 초청 제16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28일 금요일 타쿠마 제1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조국을 구합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구국기도회는 한국의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지역 한국인으로 북한의 관광단을 이끌고 갔다가 2년 넘는 억류 생활을 겪은 케네스 배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인사회 행사에 함께하게 돼 더욱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은 목사가 심하는 타쿠마 제1침례교회는 한국 참전용사들을 해마다 초청해 섬기는 교회로 이번 구국기도회를 28일 주일 6시에 마련해 많은 이 지역 한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종족기도회의 박성원 목사는 10월 28일이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로 종교개혁의 완성이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